안녕하십니까. 모두의 학습을 책임지는 모두케이터 이도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할 시간도 없이 너무나 많은 양의 숙제와 학습 양이 있는데도 국영수 외에 사회과목, 과학과목 이런 암기과목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부족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사회와 과학 암기과목까지 준비하면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슈퍼쌤과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모든 학생들이 공감하는 파트일 것 같은데요. 선행해야 할 것도 많고 복습해야 할 것도 많고 어쨌든 간에 너무 많은 공부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고 언제 어떻게 사회와 과학까지 챙겨야 하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정말 썰을 좀 풀어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 대상을 좀 정할 필요인데 중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들 중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아니고 내신 준비로 포커스를 다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국영수 사과 중에 국영수 너무 많은데 사회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학생은 국영수가 중요하다 사과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요 등급 올릴 과목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뭘 떠나서 과연 어느 과목을 했을 때 등급을 올릴 수 있는가 그렇죠. 이 위주로 이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2등급을 맞았어. 2등급에서 1등급 올리는 것보다요 5등급에서 3등급 올리는 게 쉽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죠. 뭐 국영수 학원에서 과제를 얼마 주든 제외하고 내 성적에 등급 올릴 것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성적에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그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죠 아이들이? 노하우가 뭐냐면 지난번 등급을 보셔야 돼요. 지난 시험. 예를 들어서 지난 시험이 3등급에서 2등급 올렸어. 그럼 이번 시험에 이게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꽁충꽁충 뛸 정도로 고등학교 공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 공부는 2등급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올리지 않은 거. 그 지난번에 3등급인데 지금도 3등급이야. 뭐 3등급인데 이번에 4등급 맞았어. 내려갔잖아. 요것에 신경을 쓰는 게 등급 올리기에 좋다 이겁니다. 그건 혹시 어떤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나요? 올렸는데 또 올린다는 것은 자기가 3등급에서 2등급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 시험이 2등급이 진짜 실력이 2등급은 아니죠. 2등급 유지하는 애하고 그렇죠. 3등급에서 2등급 한번 올린 애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2등급 유지하는 애가 1등급 올리기 쉽지 3등급 2등급 올리고 또 올린다는 것은 어렵죠. 어머니의 로망이죠. 그다음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등급 간의 구간이에요. 구간. 이 3등급 초반 있고 3등급 중반 있고 3등급 후반 있어요. 그렇죠. 그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5주 몰랐는데 3등급 후반에서 3등급 중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3등급 그렇죠. 결과는. 그래서 이제 이 3등급 중에 내가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중반은 조금 방어를 하더라도 좀 적게 방어해도 돼요. 떨어져도 조금 밀려도 후반 있잖아요. 3등급 후반은 방어를 하는데 좀 강하게 방어를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예. 4등급이기 때문이죠. 3등급 초반이면 같은 거라도 이걸 먼저 몰두해야 돼요. 왜? 2등급 후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릴 수 있죠. 가능성이.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게 맞고 이 학생이 직접 하든가 그럼 전과목을 이제 볼 줄 아는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전체 과목 스케줄링과 컨설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그렇죠. 네, 도움이 되시겠네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시험의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시험의 난이도가 평균이 30점에서 극단적인 평균 30점에서 너무 어려운 거죠. 30점이면. 그렇죠.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이만큼 어렵게 내기 때문에. 네네네. 나는 이만큼인데 공부를 해도 이만큼. 그렇죠. 안 해도 이만큼. 이게 등급이 못 올라가요. 차이가 없죠. 그렇죠. 만약에 평균이 90점이다. 그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내 혼자 90점이고 평균이 70점이면 문제는 다른데. 그렇죠. 평균이 90점이라고 해서 시험이 쉽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시험의 난이도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난이도에 맞춰서 내가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시험을 칠 때 과연 시험 치는 그 시간에 내가 실수가 많았는지 너무 어려운 게 많았는 건지 그걸 보고 내가 시간 투자당 이게 얻어지는 양이 뭔지 이걸 이제 생각하는 게 네. 중요하죠. 과연 이번에 등급 떨어진 게 실수가 많았는지
어떤 경우에 등급을 올라도 지 잡아서 올라온 거 있잖아요. 맞아요. 한두 개 좋아서. 그렇지. 근데 그건 내 등급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실수가 많아서 등급이 떨어졌어. 그는 또 다음에 그는 한 번 더 투자를 해주는 게 맞아요. 이거는 이제 요령이고 동일한 시간을 했을 때 말이고 가장 좋은 건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렇죠. 학습 시간이 늘어야. 늘어야죠. 네, 공부의 양도 늘는 그렇죠. 거고.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아이들은 사회 과학 암기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아 그래 선택해서 해 이거 좋죠. 사회과학은 그냥 팁만 간단하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회과학 암기과목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게 뭐 따로 선생님 이렇게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럴 시간이 안 되면 인강을 들어보시고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그 이해가 된 그 파트를 외워야 됩니다. 외웠는데 외우는 요령이 어떻게 되냐면 막연하게 여러 번 읽고 외웠다 하면 안 되고 학생이 이해가 되는 것하고 외우는 것하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외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있다 그러면 핵심 어구를 다 빈칸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로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는 다음에 그 핵심 어구를 다 채울 수 있으면 외운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철저하게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걸 철저하게 외우면 이제 이론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문제마다 답인 이유, 답이 난 이유를 하나하나 적으면서 내가 요 이론에서 부족한 게 뭔지, 놓친 게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웬만큼 점수가 사회과학은 뭐 점수 올리기가 좀 쉽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게 그렇죠. 또 아이들이 힘들죠. 힘든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실천을 꼭 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슈퍼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 공부 시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나에게 가장 맞는 과목, 내가 어떤 과목을 가장 빨리 올 수 있는지 선택하셔서 준비하시면 이번 중간고사 준비 잘 끝낼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정보가 마음에 드셨나요? 꼭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올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구독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외치는 구호 한번 외워볼까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동영상이 네. 좋아요. 이 영상이 네, 유용하시고 좋으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